국내 상장사들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엔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기업 603개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3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늘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6%,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도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2.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6%, 5%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둔화 전망에도 우려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업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가 2분기 중반부터 구체화한 만큼 하반기 전체적으로 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며 이에 하반기는 지난해 대비 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